안녕하십니까. 재벌TV의 아우디 곽홍기 주입니다. 네, 오늘 제가 A7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쁘죠? 네.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데.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어요. 짜잔! 네. 네, 보이나요? 대표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늘 제가 한강에 나왔는데 우리 꽃미남 곽홍기 딜러님이 처음에 인사를 시켰는데 어때요? 좀 마음의 정화가 됐나요? 바로 제가 등장하면 칙칙하잖아요 지금. 오늘 A7을 갖고 나왔는데, 자, 쿠페형 세단의 진짜 원조는 아니지만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차죠, CLS에 이어서.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다 바뀌어서 나왔어요. 되게 낮고 넓어요. 그때 CLS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감흥이 없었는데 얘는 아예 풀체인지가 돼서 나와서 그런지 진짜 이쁘게 생겼고, 마력도 340마력에 50.9 토크. 거기다가 드디어 제가 아우디의 가솔린을 또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이 섹시한 자태가 느껴집니까? 이거, 와, 저를 보지 말고 이 차만 보세요. 오늘도 빵떡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또 덜렁이들은 어차피 저 안 보이니까 이 차만 보시고 오늘 제가 이 차 어떤 또 섹시함을 가졌는지, 또 가솔린 질감은 어떨지, 이걸 또 우리 이제 곽 주인님하고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우디를 연속 3대째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골 냄새 좀 나는데요, 슬슬. 저번에 A6에서 봤다시피 하나는 가짜잖아요, 또 이것도. 이거는, 네, 균형의 미를 다시 한번 맞췄습니다. 얘네가 조명회사라는 게 듣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왜 조명회사예요? HD 매트릭스 LED가 들어가 있고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멀리 비춰지는데요. 네. 최대 600m까지 밝혀줍니다. 600m요? 고속도로에서 좀 괜찮겠네요. 고속도로에서 야간에 운전하시면 거의 몽골 사람이라고. 그렇죠. 좀 되게 솔직한 느낌이 나요. CLS와 또 다른 매력이 좀 풍겨지네요. 좀 더 현대적이고, CLS도 딱 이 전면만 보면은 이제 요즘 벤츠는 문차인지 몰라요. 네.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A6랑 다른 점이 모양은 똑같지만 얘는 심하게 넓혀놨어요. 이것도 여러분 실물로 한번 보세요. 과하게 넓습니다. 이 등이 바로 그 매트릭스 LED 어쩌고저쩌고, 요즘엔 라이트 이름이 장난 아니에요. 요 밑에 파란색 보이죠? 이게 레이저 라이트. 진짜 조명회사답게 이 불빛이 엄청 영롱합니다. 이게 오스람 전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넘어가시죠. 제가 이제 옆면 설명할 때 자꾸 차를 가리더라고요. 아름다운 라인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요 뒤에 딱 섰습니다. 차 잘 보여요 이제? 아, 너무 예뻐요. 그쵸? 이 차의 옆 라인을 한번 제대로 보세요. 와,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안 보고도 얘기하는 이거 보이죠? 센스. 여기밖에 설명을 못하겠네, 안 보니까. 동급 세단 중에서, 예, 이 지상구가 굉장히 낮습니다. 새똥 같은 거 떨어져서 다 닦였어요, 이렇게. 뭐 새똥 떨어지면 바로 다 미끄러지죠. 정말 낮아가지고 이렇게도 손이 다 이 정도야. 오, 이게 진정한 이제 휠이죠. 아, 저번에 A6 때 진짜 실망 많이 했잖아요. 네, 저도요. 그쵸. 아, 이제 20인치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휠이 봐줄만 하네. 네, 좀 커야죠. 그쵸. 옆에 S라인. 크, 역시 세단도 S라인 들어가야 돼요. 사람도.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S라인이요. 아, S라인이요? 아, 너무 재미없다, 이거 진짜. 여러분, 어쨌든 이 차는 S라인이 들어가 있고, 휠이 세단의 20인치는 정말 좀 달라 보여. SUV의 20인치는 그냥 평범하다면, 세단의 20인치는 뭔가 고성능의 차다, 이런 느낌이 확 들게 만들고. 자, 골반 쪽 한번 보실게요. 이쪽 부분 봐봐, 이게 제일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심하잖아요. 아, 그럼요. 이게 없으면 진짜 그냥 밋밋한 세단. 아, 얘는 이쪽이 진짜 과하게 많이 튀어나왔네. 이 각도에서 이게 봤을 때 이 차의 매력이 진짜 느껴져요. 아, 이건 진짜 잘 만들었네. 이거는 인정. A6 때 실망했던 감들이 여기서 조금 살아나. 안해요. 뒷모습 한번 설명해 주시죠. 뒷모습. 아, 하기 전에 여자친구 있어요? 갑자기요? 네. 여자친구 없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다른 데서 만들지 말고, 네,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명 사귀는 걸로 해서. 네, 덜렁이님 중에 한... 아, 덜렁이 빼고 한 2%의 여성 구독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보니까 흰색은 여성분들한테 더 잘 어울리더라고. 검은색은 좀 남자분들한테 잘 어울리고. 그래서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이 이 A7을 샀어요. 그럼 무슨 혜택이 있는지. 아, 저희가 꼭 모든 분들한테 다 달해드리긴 하지만은, 여성분께서 오신다면은 좀 주행 연습을 한번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같은 거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주행 연습 이런 거 그대로 어디로 떠나나요? 어디든 가겠습니다. 뒷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니까 진짜 넓고 와이드예요. 정말로 이것도 실물로 보셔야 되는데, 아우디는 전부 다 디자인을 카메라에 못 담아놓게 만들었어요. 저도 이거 길거리에서 보는 거 보고는 되게 실망을 많이 했는데, 역시 가까이서 보니까 디자인이 죽입니다. 이 A6랑 다르게 쫙 이 넓고 와이드한 이게 줄 쫙 가 있고, 그 제일 중요한 게 얘는 리어 스포일러가 올라와요. 리어 스포일러 올라오는 게 딱 보시면은 쭉
어때요? 타이밍 죽이지? 잘하셨어요. 나이스 타이밍. 이거 연습 몇 번째지 이거? 이 A7은 나의 마음을 좀 더 현대적으로 만들어주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다들하고 얘기 안 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예, 다시 올려주세요. 이제 내리셔도 돼요. 이 차의 진짜 매력은 트렁크죠. 딱 쿠페. 하지만 요 위에 라인까지 다 열려. 와, 이거 이쁘지? 옛날에 준필의 K5 같은 경우는 요 위에까지 다 열릴 듯 하지만은 가짜였잖아. 여기만 열렸잖아. 얘는 진심이야. 다 열려. 패스트백 형식이 완전 끝판왕.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 물건 넣기도 쉽고 되게 넓어요. 생각보다. 여기 앞이 보이는 거 보면 살짝 SUV 느낌도 좀 나네. 그죠? 트렁크 열었을 때 앞좌석이 보이는. 네, 다양한 매력이 있는 차죠. 아, 칭찬만 하시네. 단점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 대비 너무 가격이 좋다. 얼마죠 이게? 9,550만원입니다. 9,550? 1억이 넘지 않는 가격이요. 되게 넓어요 생각보다. 하지만 평평하진 않고 살짝 누워있는 각인데, 그리고 골프를 3-4명도 치러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어, 이 정도면 인정. A7은 여기 보시면은 두 개로 돼 있어요. 유리가 이중 접합. 밖에 외부 소음이 거의 안쪽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건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프레임리스. 크, 세련되지 않았나? 이 틀이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이거 근데 강한가요? 딱딱합니다. 어, 딱 닫았을 때 좀 더요. 좀 더. 어, 이렇게 딱 닫히는 고스트 도어라 그러죠. 오케이, 이런 장점이 있네요. 문 쪽에서만 해도 이런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딱 실내에 앉았는데, 저번에 Q8하고 A6를 타봤었잖아요. 그거를 타다 이걸 타니까 얘는요, 내가 시트가 훅 꺼져요. 밑으로 아예 내가 진짜 몸이 파고드는 느낌? 우리 구독자 중에 살찐 분들은 이거 못하겠는데? 광배근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 좀 벌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요? 그리고 여기 마사지 시트가 있는데, 자 눌러보겠습니다. 오, 온다 뒷목까지 온다. 아, 한숨 잠 안 드네. 어, 이거 진짜 지금 온다. 그 녀석이 온다. 핸들에서는요, 이게 스포티함이나 뭐 이런 게 느껴지는데 S라인이란 표시가 없어진 게 조금 아쉽고요. 이 왼쪽에 뷰랑 이런 앞에 계기판 화면 만지는 거 있고, 오른쪽에 이제 전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계기판 같은 데 보시면은 음악을 볼 수 있고, 제일 재밌어요, 이거. 뷰. 자, 이렇게 그래픽이 장난 아닙니다. 지도까지 다 나와요. 요것만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전부 다 요즘 아우디가 다 똑같이 나와요. 이제 A6든 Q8이든 뭐 다른 차들도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되게 넓어 보이게 일자로 쭉쭉 뻗은 느낌에, 요쪽에 이제 하이그로시들. 이거 단점이 있네. 좀 먼지들이 많이 보이네. 전부 다 버튼들이 햅틱식이에요. 내가 누른 게 확인이 가능해요. 딸깍딸깍 이렇게. 밑에는 이제 공조기 버튼들. 이 나는 소리가 굉장히 좀 좋긴 좋아요. 디자인을 위해서 포기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커플도가 너무 작아. 어? 들어가긴 들어가네? 어? 어? 아, 이 녀석 2리터 그 페트병 안 들어가잖아요. 최대 단점이에요. 2리터 페트병 이런 거 안 들어가는 거. 그리고 핸드폰을 따로 놓을 공간이 없어요. 너 열어보시면 여기 무선 충전이 여기 있는데, 그때 얘기했지만 여기에 넣으면 잘 열어보지 않는다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핸드폰 연결이 안 돼 있어. 전화 좀 받아야 돼. 이게 뭐야? 대표님, 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차 독일 차잖아요. 네. 아우토반에서 핸드폰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잘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이 아우토반에서만 달려야 돼? 잘못했네요. 그거 빼고 디자인적인 요소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정말. 이 녀석은 이제 전자식으로 기어너브로 돼 있고, 그립감이 한 손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피버튼은 여기 따로 있어요. 이쪽 부분은 굉장히 심플하게 좀 잘 만들었어요. 이런 거 만드느라고 수납 공간 안 줬나 보다. 이게 이제 직관적인 버튼은 이 정도가 답니다. 나머지는 다 터치로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썬루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단치고는 뭐 그냥 평범한 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여니까 그래도 안에가 좀 넓어 보이네요. 자, 제가 이제 뒷자리를 딱 앉아봤는데, 이 앞뒤 공간 괜찮아요. 저번 CLS랑 뭐 비슷하거나 CLS보다 조금 더 좁은 느낌 정도? 이 차의 최대 장점이 있네요. 안전벨트가 필요 없어요. 머리가 딱 껴가지고요, 딱 고정이 돼. 정말 안전하죠? 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디자인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좀 많아요. 어린 아이들 있는 가정이나, 만약 내가 뒤에 성인만 태워야 된다, 욕 한 바가지입니다, 이거. 그리고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서 있어요. 의자를 이거 못 움직이죠? 네, 맞습니다. 당당하시구만. 팔걸이 부분 요런데 이제 컵홀더 이런 것도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그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작아요. 자, 여기도 컵이 들어가는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태껏 엄청 깠는데 이거? 웬만한 컵은 다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뒷모습을 보시면은 이쪽도 이제 따로 공조기를 내가 슬라이딩 방식으로 다 되네요. 누르는 것도 되는데, 누르는 게 좀 이게 느낌이 잘 안 느껴져요. 앞면에 비해서 햅틱 느낌 안 나고 슬라이딩 방식이 훨씬 괜찮은 것 같고요. 이 녀석도 고기잡으로 가네요. 여기 물건 많이 넣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네, 고등어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만 세게 하면 다 뜯어지겠네 이거. 자, 이제 뒤에서 딱 바라보면은 아우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많이 익숙해진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운전자 중심 쪽으로 이제 화면들이 좀 많이 몰려있어요. 전체적인 디자인들은 아우디가 진짜 이뻐졌어요. 이것도 실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보셔야 돼요. 가까이서. 뒷자리가 많이 누워져 있어요. 뒤에 유리가. 그래서 시인성은 굉장히 좁다고 보시면 됩니다. 멋을 위해서라면 포기해야 될게 굉장히 많네요. 이런 거는 좀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A7 타고 있는데 역시 가솔린 질감답게 앉자마자 되게 조용해요. 특히 막 올라오는 진동, 소음 이런 게 거의 없네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아, 저분 장난 아니네. 너무 지금 유튜브에 빠지셨네. 그때 우리 첫 만남이라 제가 말을 아꼈는데 역시 4기통 디젤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 6기통 가솔린. 그때 우리 CLS 탈 때도 6기통 가솔린 정말 제가 만족을 했잖아요. 차도 진짜 잘 나가고 뒷모습 우울한 거 그거 하나를 많이 이제 깠었는데 이 녀석은 깔만한 게 수납 공간, 이 나가는 것도 부드럽게 쭉쭉 잘 나가고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엑셀 응답성이 굉장히 좋아요. 뭐 렉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자, 브레이크. 어우, 좋네요. 브레이크 성능도 괜찮네요. 이 A7이 지금 CLS랑 비교했을 때 판매량이 어때요? A7이 사실 런칭을 네. 했지만은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CLS가 조금은 더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알려질수록 다시 A7 기다리시는 분들도 와서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처음 출발할 때는 또 가속감이 어우, 좋아. 자,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볼게요. 스포츠는 얼마나 잘 달려줄 것인지. 어우. 어어. 배기음이랑 이런 게 없어가지고 왕 소리가 나거나 이러진 않고요. 이런 도심에서 그냥 답답하지 않을 정도 시원시원하게 나갈 정도는 됩니다. 이 차가 이제 제로 배기에 5.3초 정도 되는데 충분히 그 정도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차선 변경할 때 이제 백미러 쪽에서 경고등이 싹싹 들어오네요. 저는 미러캡 안쪽으로 네. 저기 알림을 넣어놨기 때문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하기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테란노를 A7을 타고 자 가속감을 느껴보면서 와. 그냥 좀 그냥 5초대 세단 타는 느낌입니다. 역시 주행감은 제가 보기엔 BM이 최고인 것 같고요. 아우디는 벤츠와 BM의 중간쯤. 차 내부를 볼 때 이 세련됨은 1등이네요. 제가 저번에 Q8 사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X6랑 Q8 중에 한 대만 딱 살 수가 있어요. 똑같은 가격. 뭐 사실 건가요? 당연히 Q7이나 Q8을 구매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 눈앞에 X6가 딱 있어도요? 아, 좀 흔들려. 남자의 마음은 갈 때죠. 자, 그러면서 아우디 사장님이 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전 그 돈으로 저축을 하겠습니다. 집이 먼저죠? 잘 빠져나가시네. 집이 먼저 좋아하면 요즘에 인기 많이 끌잖아요. 알죠? 최고. 따봉! 외관에서 봤을 때는 와, 뭔가 고성능의 차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내에서는 그냥 정숙하고요. 데일리카로 타고 다녀도 이런 시트 부분도 너무 편하고요. 저한테는 좀 이게 안성맞춤이네요. 단점은 너무 좀 좁은 느낌? 갑갑한 느낌이 있고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부드럽네요. 제가 내려서 한번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나가기 전에 정화하는 시간. 정말 전문적이고 네. 와, 장난 아니다. 이분 지식 끝장난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지? 컴퓨터 앞에서 박수 나오게. 야, 아우디. 심장이 두근거려. 혼자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든데요. 와, 목소리도 장난 아니야. 야, 아우디 A7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를 부셔놨다. 대단하다. 무대를 부셔놨다. 오늘 제가 완전 일반인의 눈빛으로 이 차를 봤을 때 경쟁력 충분히 있습니다. 그 CLS보다 한 1,000만 원 이상 싸고 디자인은 더 이뻐요. 이 차도 제가 얘기하지만 아우디는 카메라에 좀 안 담기는 그런 게 있어요. 꼭 전시장 오셔서 실물로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우디 A7 괜찮네요. 다시 CLS 긴장하겠는데. 이상 잿볼이었습니다.